연주가 끝났습니다. 이어서 포르투갈 국가가 연주되겠습니다. 이어서 포르투갈 팀의 국가 연주가 있겠습니다. 전쟁이라든가 한 것들이 다투가 되는데요. 먼저 한국전을 보면은 미국은 1승 2무 4패였고요. 그리고 이 올리베이라의 포르투갈은 세계 최강의 미드필드진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콘세이상 또 피고 이런 선수들 정말 그 세계적인 스타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포르투갈. 네. 그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이기도 하죠. 네. 특히 우리에게는 그 유로 2000에서의 그 포르투갈의 경기 가장 인상을 많이 심어준 경기들을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양팀 선수들이 인사를 끝내고 기념 촬영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검은 표범 에우제비오의 기적을 다시 한번 이러한 그 슬로건을 내걸고 이 2002 월드컵에 와 있습니다. 포르투갈, 유럽 지역에서 아일랜드와 98 프랑스 월드컵 4강 네덜란드를 제치고 1위로 본선 티켓을 따낸 포르투갈, 이제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미국은 93년 순위제 도입 이후에 줄곧 10위권입니다. 예, 그렇죠. 이번 2002 월드컵에 8강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 11명 경기장으로 이제 뛰어나왔습니다. 예, 포르투갈을 이끌고 있는 그 올리베이라 감독. 네. 뭐 80년대 그 포르투갈 북부에서 페나필 클럽에서 선수 생활을 했었죠. 네. 그리고 그 82년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뭐 지도자 생활 시작하면서 FA컵을 우승하거나 또 그 국내 리그에서 우승한 그런 국내파 그 감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진영을 결정을 했었죠. 네. 진영을 결정했습니다. 포르투갈이 화면 왼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미국 팀이 자리합니다. 미국 팀은 상의 흰색, 검정색 하입니다. 오늘 주심 에콰도르의 바이론 씨입니다. 바이론 주심이 지금 볼을 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전반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폴란드를 2대 0으로 가볍게 압승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두 번째 오는 10일에 미국 대구에서의 미국과의 경기, 그리고 14일에 D조 예선 마지막 경기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남겨놓고 있는 우리 한국입니다. 지금 미국팀 필승을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역사적인 D조 포르투갈과 미국의 경기가 잠시 후에 펼쳐지겠습니다. 이 경기도 역시 스몰스흑대의 카메라를 통해서 세계 60억 인구에게 배달되겠습니다. 자, 미국과 포르투갈 각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 경기를 지켜보겠죠. 그렇습니다. 뭐 미국과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네. 우리 선수들도 지금 이 미국과 포르투갈전은 상당히 관심 있게 볼 겁니다. 그렇죠.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마크를 해야 될 선수가 누구인가, 또 그 선수가 어느 정도 기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요. 네. 또 공격 선수들은 상대 수비수의 허점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것을 파악해서 아마 이 두 팀과 우리가 시합을 할 때 그 공격의 어떤 루트를 찾고 철저한 수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아레나 감독을 비롯한 미국의 벤치입니다. 곧 전반전 시작되겠습니다. 왼쪽에 포르투갈 선축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에콰도르의 바이론 주심입니다. 자, 이제 44,000여 관중들로 자리를 모두 메꿨습니다. 이 경기장에는 히딩크 감독이 직접 관전을 합니다. 박항서 코치와 함께 히딩크 감독이 예, 지금 주요 위치에서 이 경기를 직접 관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8번의 감독이요. 예, 핀토. 예. 네. 아마 그 아레나 감독, 뭐 네. 미국 코넬대 출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장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오늘 얼마만큼 선전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아, 포르투갈. 네, 볼 잡고 뒤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양 팀의 그 짜임새를 보면 이제 미국은 4-4-2 전법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전형적인 4-4-2 그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 네. 그 포르투갈전을 맞이해서는 전방에 맥브라이드를 원톱으로 한 네. 4-5-1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요. 네. 경기 시작하자마자 포르투갈이 공격을 가해봤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볼 빼냅니다. 비즐리가 볼 빼내서 앞으로 길게 처리합니다. 포르투갈. 중앙지역에서 포르투갈. 다시 뒤로 슬쩍 내주고 있습니다. 약 5분 전까지는 이제 탐색전이라니까. 자리를 잡기 위한 그런 그 경기가 진행이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포르투갈이 직접 공격에 나선 듯한 그 인상입니다. 미드필드, 막강한 미드필드를 자랑하는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은 최근에 와서 지구촌 축구계의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아주 유명한 팀으로 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포르투갈은 월드컵 예선에서도요. 네. 그 7승 3무를 했죠. 근데 33득점을 하고 7골밖에는 뺏기지 않았어요. 네. 상당히 그 수비가 두터운, 수비력이 막강한 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만큼 또 공격도 상당히 그 파괴력이 있는 그러한 공격력을 구사하고 있는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역시 탄탄한 조직력을 앞서고 있는 팀인데요. 그렇죠. 포르투갈이 깊숙이 몰고 들어갔습니다. 자, 볼이래 우중간에서 볼 잡고 있는데요. 네. 센스 있는 그런 그렇죠. 그 수비를 제끼는 플레이였죠. 그렇습니다. 네, 루이 코스타. 10번이 루이 코스타. 그리고 7번이 루이스 피구.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7번 피구 선수. 그리고 콘세이상이 11번입니다. 예, 이 선수들의 움직임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프리델 골키퍼는 31살에 1m 93의 장신입니다. 특히 우리 그 선수들이 주목해야 될 그 피구 선수라든가 콘세이상, 네. 코스타 이 선수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커버할 것인가 네. 이 경기를 그 지켜보면서 정말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공격기에 들어갔던 미국 프리킥입니다. 네, 스튜어트 주장인 8번 스튜어트의 프리킥. 스튜어트는 33살 2m 75. 네, 오른발로 강력한 그대로 직접 때려봤는데 네. 수비수를 맞고 코너킥이 됐네요. 그렇군요. 이 8번의 스튜어트 선수, 네. 이 미드필더에서 아주 예리한 그런 패스력과 또 골 결정력이 뛰어난 선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전을 대비할 때는 이 스튜어트 선수를 그 미드필드에서부터 원천 봉쇄를 해야만 뭐 미국을 원활하게 그 차단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강력한 피니슛! 아, 예, 좋습니다. 첫 골 터뜨리는 미국. 예, 네. 21번. 아, 첫 골 세너 선수입니다. 3분 10초가 되면서 첫 골을 빼는군요. 오브라이언의 첫 골입니다. 5번 예, 오브라이언 선수죠. 예, 네, 정말 코너킥을 받아가지고 그 날렵한 너무 헤딩 슛. 포르투갈 선수들이 방심했어요. 네, 거기서 지금 그 오브라이언 선수가 측면에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놓쳤죠. 그렇군요. 두 명의 그 미국 선수들이 완전히 그 골키퍼가 맞고 흘러나오는 볼을 그냥 줍다시피 바로 골문을 차넣는 네. 그러한 어떤 플레이로서 한 골을 먼저 그 선취했습니다. 아, 의외인데요. 다시 보시죠. 강력한 코너킥. 네, 오브라이언 배겨고 있다가 튀어나온 것을 말고 왼발로 걷어 넣었습니다. 네, 그 세타링도 네. 아주 그 날카롭게 들어갔어요. 저렇게 네. 그 목표를 정해서 우리 편에 누구한테 보낼 것인가를 분명하게 선택을 해서 네. 그래서 그 센터링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죠. 아, 이 저 전반 5분이 되기 전에 3분에 5번 오브라이언 선수 헤딩으로 흘러나온 볼을 말이죠. 왼발로 슬쩍 밀어넣습니다. 네, 그 8번의 스튜어트 선수의 아주 정확한 그 코너킥. 네. 이것이 정말로 주요해서 한 골을 그 선취골을 먼저 얻었네요. 네. 선제골을 빼낸다는 게 상당한 그 의미인데요. 그렇죠. 네. 자, 미국 계속 문전으로 높게 뛰어봤습니다. 골키퍼 바이아 33살 1m 84. 네, 양 팀이 이제 나이들이 좀 많군요. 그렇습니다. 그 양 팀이 모두 그 이제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특히 포르투갈 뭐 그렇게 당황하진 않을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빨리 어떤 그 정비를 해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일격을 당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반격으로 나서고 있는 포르투갈. 네, 나이 직전에 볼 잡아냈습니다. 네, 비즐리 볼 잡아서 다시 올라갑니다. 5번에 오브라이언 다시 두 수비 사이로 빼줬습니다. 네, 다시 도노반 백패스. 비즐리 선수 다시 비즐리. 빨리 볼을 처리가 되죠. 그렇습니다. 네. 월패스 아, 좋아요. 월패스. 아, 이어서 걸려 넘어졌습니다. 아, 조이치에서 파울 얻네요. 네. 네, 라인 바로 밖에서 네, 발 걸려 넘어졌고 프리킥을 얻는 미국입니다. 네, 미국이 뭐 경기 초반부터 잘 풀려나가는데 네, 그 미국의 그 경기 초반서부터 공격이 네. 살아나고 있죠. 저렇게 그 세트 플레이 2대1이나 3대1 패스를 통해서 상대 수비수를 제끼고 들어가는 플레이 네. 역시 포르투갈의 강력한 수비수라고 해도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지금 저 위치면은 오른발 그 안쪽으로 오른발 그 인프로트라고 그러죠. 오른발 엄지발가락을 중심으로 해서 휘어감아서 골문으로 돌려차 넣는 네. 그런 슛이 가능한 거리죠. 네. 자 브라이언 그대로 슛. 이거 뭡니까 또? 다시! 예, 아깝네요. 추가골 터질 뻔했습니다. 예, 네. 포프 선수 거리가 조금 부족했죠. 그, 네. 거리 포르투갈 선수도 얼마 거의 지금 그 문전으로 그 대시에 들어오는 네. 믹 선수를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쳐냈는데요. 아, 이것이 네. 네, 아까웠죠. 부족했습니다. 예. 예, 미국이 경기 시작하자마자 지금 이제 6분 좀 지났습니다만은 상당한 선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그렇습니다. 미국 볼카트. 네, 다시 포르투갈 볼 빼냅니다. 속공입니다. 양 팀이 대단히 빠른 공방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실점을 네. 한다, 골을 뺏긴다라고 하는 것은 골을 소유한 상대 선수를 좀 더 강하게 압박을 하지 못해요. 프레셔를 못하고 네. 또 그 프레셔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선에서 깊은 수비를 하지 않고 마크를 놓쳤을 때 그 실점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포르투갈 그 초반에 경기 초반에 그 미국의 상대 선수 집중해서 도는 선수들은 마크를 잘 못했어요. 피고의 프리킥입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2개월 당하고 있는 포르투갈. 자 휘어간 것 헤딩으로 처리합니다. 다시 포르투갈 본전 가운데에서 공격입니다만은 네, 발을 높이 들었죠. 23번. 네, 발을 높이 들어서 선수. 그렇습니다. 슈팅하는 그 포르투갈 선수의 발을 높이 들었어요. 네. 네, 관중석에서 지금 흥미진진한 아주 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관중들의 시선. 아마 관중들도 또 하나의 이변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또 기대 반, 우려 네. 반으로 아마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저 정도 거리에서는 충분히 네. 충분히 그 세트 플레이를 가능한 지역입니다. 네, 그렇죠. 저렇게 그 프리킥을 통해서 골이 결정나는 것이 한 40% 정도라고 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프리킥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네, 피구와 프리델 골키퍼의 대결입니다. 자, 피구가 그리고 그 옆에 두 선수가 또 받치고 있는데요. 5번에 고우투 선수도 받치고 있습니다. 네, 프리킥 공방으로 1대1 동점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저기서 직접 슛을 또 할 수 있는 찬스죠. 자 피구가 건드려놓고 내려 슈팅 벽에 걸렸습니다. 네. 다시 아니죠 지금 네, 그렇죠? 공격자의 파울 네, 끝났습니다. 네, 공격자의 파울을 선언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미국의 프리킥입니다. 오늘 주심은 에콰도르의 바이론 씨입니다. 전반 3분에 5번 오브라이언 선수의 선취골 1대0으로 미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경기가 사뭇 골이 네, 2개가 들어와 있고 골이 여러 개 들어와 있죠. 네. 첫 골 터질 때의 아레나 감독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프리델 골키퍼는 1m93의 장신입니다. 네, 운전까지 갑니다. 좋아요. 캐리 골키퍼 네. 잡았습니다. 미국의 그 장신, 네. 비즐리 선수, 그 맥브라이드 선수인가요? 아주 그 헤딩력이 좋았는데요. 저렇게 이제 그 골키퍼에서 직접 날아오는 골킥을 바로 최전방 1선에서 그 처리하는 그런 네. 플레이가 이제 미국은 좀 살아나고 있네요. 네, 미국과 포르투갈. 네, 경기장이 아주 꽉 차 보이는데요. 아, 경기장을 아주 넓게 쓰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포르투갈이 경기 시작하자마자 3분 만에 네, 한 골을 뺏겨가지고 말이죠. 다시 후르킥 헤딩 슛. 약간 벗어났습니다. 핀트 선수죠. 핀트 네. 선수 헤딩을 해봤는데 저게 수비가 위치를 먼저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머리에 맞힐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회를 안 줬죠. 그렇군요. 네, 포르투갈이 3분 만에 한 골을 허용하고 나서 좀 긴장된 그리고 약간 경직된 그런 동작들이 가끔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제 페이스를 찾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자, 다시 골 잡았습니다. 전환이 돼야 되겠죠. 네. 루이 코스타 밀어줬습니다. 그렇죠. 다시 우측으로, 우측에서 베토. 네, 여유 있게 커버한 골백. 네, 조금 그 의도적으로 넘어졌죠. 그 인정을 안 했어요. 보프 선수가 막았습니다. 자, 여기서 오버패스를 했는데요. 네, 그렇죠. 뭐 그렇게 건드리진 않은 것 같은데 넘어졌어요. 예, 그 미국의 수비수들이 지금 공격 일선의 포르투갈 선수들을 네. 적절하게 지금 아주 밀착 마크를 하고 있어요. 저렇게 수비가 밀착 마크를 해줄 때 뭐 수비 완벽하게 처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느 경기보다도 관중들 그리고 전 국민이 이 경기를 이제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예, 한국이 오는 10일에 대구에서 미국과 그리고 14일에 인천에서 포르투갈과 이제 D조 2에서 마지막 경기를 갖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 이제 16강 올라가는 그 계획은 우선 달성을 하게 되는 좋은 고지를 네. 선점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백패스 뒤로 밀어주는 페지. 골키퍼 바이아 33살 1m 84. 포르투 FC 소속입니다. 자, 포르투갈이 지금 중앙선을 넘어서 뚫고 들어갔는데 장신의 미국 미드필더 그리고 수비가 집중적으로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수비들 아주 그 강력한 압박 수비를 잘하고 있어요. 네. 그 달려 들어오는 그 포르투갈 선수들을 미리 딱 붙어서 밀착 마크를 하기 때문에 뭐 네. 지금 아직까지는 뭐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도미의 수비가 가로막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1선, 네. 2선 마크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한 명은 선수를 가로막고 한 명은 그렇죠. 볼을 빼내서 앞으로 처리했습니다. 미국이 볼 잡았습니다. 아, 미국이 그 수비할 때 보면 아주 상당히 그 현명한 그런 전술을 구사하는데 지금 뭐 폭이 아직 깊죠. 정말 사려를 다하는 최선을 네. 다하는 모습입니다. 아, 요 좋은 찬스 왔네요. 네, 넘어가야죠. 콘세이상 다시 헤디슛 예. 기회를 놓쳤습니다. 콘세이상 센터링 네, 중앙에서 9번 파울레타가 헤딩을 했는데 머리에 맞긴 맞았는데 네. 너무 돌렸습니다. 침착성이 그렇죠. 결여된 헤딩 슛이었습니다. 아, 그러나 아주 빠른 공격을 시도했던 포르투갈이었습니다. 네, 콘세이상이 센터링. 이미 미국의 수비수가 그 공이 낙하지점을 선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들어가면서 어떤 머리를 대서 정확하게 맞히질 못했어요. 뭐 현재까지 미국 수비수들 정확히 아주 부착 수비하면서 네. 잘 커버하고 있네요. 자, 원터치 패스가 화려하게 지금 들어맞고 있는 미국입니다. 네, 역시 위험합니다. 야, 위험합니다. 골키퍼 1대1. 예. 아, 정말 그 저런 백패스로 바이아 골키퍼 처리합니다. 네. 한 번의 실수로 바로 슛이 연결될 수가 있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늘 의외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네. 화려하고 그리고 멋지고 감동적인 장면이 자주 나오는 것이 바로 축구인데요. 뒤로 빼줬습니다. 포르투갈 볼갓 문전으로 올렸습니다. 좋아요. 네, 자, 조금 길었네요. 아, 길었습니다. 자, 포르투갈 지금처럼 이렇게 방향 전환을 빨리빨리 해서 그 미국의 수비수들이 미처 자기 자리를 정비하지 못하고 마크를 놓칠 수 있도록 네. 빠른 전환, 빠른 패싱을 통한 어떤 공격 플레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경기하는 선수가 우선 이제 피고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루이 코스타, 콘세이상 이런 세 선수인데요. 포르투갈은 그 코스타 선수가 네. 중앙에서의 그 패스 또 들어가는 그 공격자들에게 정확하게 볼을 지금 넣어주는 플레이 이코차 선수의 미드필더에서 골 배급력이 살아나면 네. 미국은 또 상당히 위기를 맞이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스타 선수에 대한 그 미드필더에서부터의 압박, 이것이 아마 오늘 그 미국에 있어서 주요한 어떤 그 성공의 열쇠, 승리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비즐리가 넘었던 자리에서 스튜어트가 다시 올렸습니다. 골키퍼 가볍게 잡아냅니다. 이제 고화질 디지털 SBS HD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만은 화면이 워낙 깨끗하고 선명하기 때문에. 네, 선수들 그 신장이 좀 조금 커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날로그 쪽보다 강렬하게 보이고요. 네. 그래서 신장 소개를 가끔 자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볼 때는 한 1m 70 선수가 1m 한 78 정도로 이렇게 보인다든가. 예,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또 아주 강력하게 또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크게 보이기도 하네요. 네, 코스타 선수 다시 헤딩으로 볼카트. 8번의 스튜어트 1m 75의 신장입니다. 스튜어트. 전진 패스 다시 올려줬는데요. 다시 계속 골키퍼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포르투갈의 수비 상당히 지금 골키퍼에 의존하고 플레이가 적극적으로 가담을 안 하고 있어요. 저럴 경우에 상당히 위기를 당할 수가 있죠. 네. 끝까지 그 볼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자, 좋은 위치로 다시 주었습니다. 네, 콘세이상. 네, 17번 비즐리와 몸싸움입니다. 자, 미국이 재빨리 볼 빼냅니다. 예상보다 미국이 네, 순간 동작이 좀 빨리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포르투갈을 맞이해서 전혀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그렇군요. 끝까지 아주 마크를 잘하고 있어요. 물론 저기서 지금 파울은 했습니다만은 네. 저런 같은 밀착 마크, 네. 이런 밀착 마크를 할 때 그 포르투갈 공격이 제대로 살아나질 못하죠. 네. 네, 도노반이 그 발목을 건드렸는데요. 여기서 다시 프리킥, 짧게 프리킥해서 쭉 밀어주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전술을 구사해 보는 이제 포르투갈인데요. 자, 미국 끝냈습니다. 빠른 속도. 자, 이제 옆에 붙어줘야 되겠죠. 네, 도노반 몰고 들어갑니다. 도노반 밀고 들어가서 자 왼발로 땅볼 센터링. 좋았어요. 그 전에 미리 잘라버리는 코스타. 네, 조기의 코스타. 도노반은 네, 저렇게 끝까지 그 자기가 맡은 볼은 네. 끝까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도노반. 오늘 그 미국의 공격 네. 상당히 살아나고 있죠. 특히 그렇습니다. 그 왼쪽 측면 공격을 이용한 플레이가 아주 유효적절하게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벤치입니다. 1대0으로 앞서가는 미국입니다. 전반 시작하자마자 3번, 5번 브라이언의 선취골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 주심은 에콰도르의 바이론 씨입니다. 경기가 잠시 중단되고 있죠. 네, 볼의 그 압력이 지금 맞지가 않아서 네. 볼을 교체하고 있어요. 자, 양국의 응원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날카로운 코너킥, 골키퍼 잡지 못했습니다. 웨이와에서 미국이 다시 볼 잡는 순간. 그렇죠. 적극적으로 수비를 해줘야만 포르투갈이 또 이제 그 자기 플레이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피구의 그 특성은 수비와 공격에서 쉼 없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체력적으로 뒷받침되어 있는 또 기술과 전술의 이해 능력이 뛰어난 선수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볼을 뺏겼습니다. 미국이 또 볼 잡았습니다. 공간으로 쭉 빼줬습니다. 슛! 좋은 슛이에요. 수비 맞고 쳐지는 볼입니다. 루이 코스타 볼 빼내가지고 5초로 패스. 선수 이제 또 같이 세트 플레이를 만들어야죠. 그렇죠. 혼자 하지 말고 혼자는 좀 힘듭니다. 지금 두 선수를 빼내는 그렇죠. 순간에. 네. 미국이 볼 빼냅니다. 미국의 수비가 지금 그 1선, 2선, 3선까지 아주 깊은 수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혼자 드리블을 해서 뚫는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네. 그 세트 플레이, 즉 측면 서포터들이 좀 많이 쫓아와줘서 그 2대1, 3대1 패스를 통한 그 공격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네. 자, 길게 넘겨주는 것. 미국 수비에서 볼 잡습니다. 포르투갈은 변형을 여러 가지로 자주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겠지만은 수비와 미드필드 공격과의 사이를 벌려놓았다가 속공할 때는 이게 좁혀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공으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여기서 볼을 뺏겼다 하면은 이제 미국의 역습을 당하는 이런 현상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미국 이번에 헤지디 그러나 볼 뺐습니다. 컨세이상 그대로 중거리 슛을 때려보는데요. 카트는 잘했습니다만 네. 지금. 어이없게 이제 센터링 됐어요. 저기서 좀 더 정확하게 네. 지금 급할 거 없지 않습니까? 저기서 정확하게 보고 센터링을 해주는 것이 좋을 텐데요. 지금 그만큼 아직 그 몸이 안 풀렸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제 전반전 20분을 향합니다. 20분이 됐습니다. 이제 수원 월드컵 경기장 44,000원. 아, 근데 좋은 기회 있다. 여기서 슛! 예, 약간 높았군요. 도노반 선수 볼을 잡아서 한번 조정을 했는데요. 네, 도노반. 네, 좀 뜬 볼을 그 밑에서부터 이렇게 그 인스텝으로 됐죠. 네, 올리베이라 감독의 모습이었는데요. 뭐 그래도 시도는 참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바이아 골키퍼. 네, 경기 주도율 포르투갈이 63대 37로 훨씬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옵사이드입니다. 아, 옵사이드. 골키퍼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미 부심이 옵사이드를 선언한 직후. 패스할 때 이거 볼의 속도를 보면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렇죠. 좌측 돌파해보는 포르투갈. 볼 뺏깁니다. 자연스럽게 볼을 빼내가지고 예, 앞으로 올렸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포르투갈이 지금 안 풀렸어요. 뭐 그렇군요. 지금 네. 피구 선수다운 그런 스타일. 그러한 어떤 그 특유의 어떤 그 기술이 살아나지 않고 있죠. 네. 베토가 올려줬습니다. 네. 속공과 정확한 패스웍으로 나오는 그 포르투갈이기 때문에 삽시간의 문전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골로 연결시키는 그런 선수들의 패스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중간 프리킥 포르투갈입니다. 10번의 루이 코스타, 30살의 6m 80의 장신입니다. 루이 코스타, 자 헤딩슛! 왼쪽으로 머리를 돌렸는데요. 파울레타 선수죠. 네. 좀 더 그 저런 위치에서는 머리를 돌리는 것보다는 바로 골문 쪽으로 그 찍듯이 그 헤딩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겁니다. 네. 자, 움직임은 상당히 좋았죠. 지금 미국 수비가 놓쳤는데 네. 지금 들어가는 탄력에 의해서 볼을 돌려놨어요. 네, 말씀대로 이렇게 찍어서 바운드 시키는 게 좋을 뻔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네. 뭐 꼼짝없이 그 미국의 골키퍼 프리델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을 텐데요. 자, 피구가 볼 잡았습니다. 피구 두 수비 사이 넘어지는 피구. 그 자리에서 프리킥을 얻어내는 피구. 네. 미국 선수들 두 명의 수비가 앞뒤로 에워싸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피구 선수의 플레이를 봉쇄하고 있어요. 네.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겁니다. 피구는 왼발 오른발을 고루 쓰고요. 몸 전체가 공격 무기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뭐 네. 헤딩력 다시 살짝 올려줬습니다. 골키퍼 쪽으로 갔습니다. 알, 뭐 어느 쪽이든 다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죠. 네. 네, 프리델 골키퍼는 1m 93의 장신입니다. 네, 헤딩 패스 주고받고 있는 미국입니다. 자, 우측 공간인데요. 빗나갔습니다. 파스트로에니 선수. 네. 패스 미스가 됐네요. 그렇군요. 피구가 오른쪽과 왼쪽을 넘나들면서 경기를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 다시 볼 잡았습니다. 왼쪽으로 발이 빠른 비즐리 태클에 걸렸습니다. 비즐리 선수 상당히 빠른 선수입니다. 네. 비즐리 선수 또 이 그 8번의 스튜어트 선수 이런 그 아주 좋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네요. 미국에는 지금 미국의 어떤 상승세, 이게 그냥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고 역시 그 상당한 어떤 그 전력 보강 차원에서 많은 신진들이 제목을 다 해주고 있어요. 네. 아, 옵사이드죠. 네, 옵사이드가 미국의 돌, 포르투갈 하나. 비즐리 선수가 줬는데요. 여기서 이미 함정 안에 있었던 미국 선수. 그렇죠. 옵사이드였습니다. 비즐리. 다시 반대편으로 넘기는 포르투갈. 네, 저렇게 경기 초반에 한 골을 빼앗기고 나면은요. 그것이 계속 아주 필요하게 만드는 것이. 빨리빨리 네. 전환을 시켜야 돼요. 중간에서. 중간에 잘 떨어뜨려줬는데요. 좋은 점프였습니다만 골키퍼가 상당히 그 예측해서 아주 네. 선방했습니다. 이 콘세이상, 루이 코스타, 피구 그리고 옆에 핀토 이런 선수들이 공격의 주역들입니다. 이제 팀을 보면은 수비 조직도 좋아야 되지만은 미드필드에서부터 문전까지 들어와서 이제 파괴하는 공격수들의 역할, 이것이 이제 승리의 관건이 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뭐 공격력으로 말하면 포르투갈이 뭐 어느 팀보다 가장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지금 10번의 코타 선수의 볼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아주 결정적이고 좋은 찬스를 지금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미국 오른쪽 코너킥을 얻어놓고 있습니다. 8번의 스튜어트가 참 동작이 빨라요. 주장 선수입니다. 이 스튜어트 선수, 네. 이 선수에서부터 나오는 정확한 어떤 패스력, 이것이 미국의 상당히 어떤 공격에 어떤 힘을 실어줄 겁니다. 네. 우리가 미국이랑 대전을 하더라도 이 스튜어트 선수를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기는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좋은 계기가 되겠죠. 자, 이번 코너킥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아무튼 아레나 감독, 미국의 아레나 감독은 경기에 임하기 전에 이제 못 넘을 산은 없다. 그러니까 포르투갈을 파괴할 자신이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포르투갈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해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뭐 아레나 감독은 미국에서도 상당히 그 상황 분석력이 뛰어난 그렇습니다. 그러한 어떤 지장으로 소문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지장이 포르투갈에 대한 어떤 전력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또 대비책을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이 경기가 끝난 후에는 아마 그것이 증명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포르투갈 올리베이라 감독은 우리는 16강 이후를 대비하겠다. 이렇게 또 응답을 했어요. 그렇죠. 어느 면에서 미국의 전력을 좀 약하게 보고 네. 좀 어떤 자신감을 가진 그러한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 두 팀은 오는 10일에 대구에서 미국과 그리고 14일에 인천에서 포르투갈과 우리 한국팀이 격돌을 해야 될 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미국은 스튜어트 선수에서부터 나오는 패스, 그러한 패스와 그 센터링에 의한 그러한 좋은 공격력을 보이고 있어요. 네. 저런 공격력이 우리 한국과 경기할 때도 살아난다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겠죠. 스튜어트 선수를 얼만큼 잘 묶어두느냐, 그것이 이제 어떤 상당히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우선 10일에 대구에서 벌어질 미국과의 경기입니다. 자, 미국 다시 네 명의 수비나 볼을 빼냈습니다. 조지의 코스타 선수가 볼을 잘 빼냈습니다. 자, 공격 지원 안에 포르투갈입니다. 빨리 전환이 돼야 되겠죠. 네, 지금 수비가 재빨리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패스가 빗나갔습니다. 네.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네. 저렇게 패스가 빗나가면 말이죠. 네. 공격 지원하는 미국 팀을 걸었습니다. 페지 선수의 반칙입니다. 네, 포르투갈 선수들 네. 공격 플레이가 연결이 안 되고 미스 플레이가 많이 나오니까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그런 파울, 그런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죠. 네. 그 플레이가 안 될 때 그러한 반칙 행위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좀 더 어떤 그 정확한 패싱력, 또 빠져들어가는 선수를 정확하게 보고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침착성이 요구됩니다. 네. 두 팀이 비슷합니다. 양팀 공격 방향을 보면은 포르투갈 오른쪽에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또 왼쪽으로 공격을 하니까 공방이 붙입니다. 자, 문전에서 헤딩으로 외곽 처리하는 미국입니다. 자, 미국이 볼 잡아서 공격 전환입니다. 빠른 속도. 자, 중앙을 돌파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여기서 에워싸이는 네. 미국. 잘 빼냈습니다. 쫓아가줘야 되겠죠. 네, 오브라이언 오버패스. 자, 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만은 네, 뒤에서 그렇죠. 밀었어요. 뒤에서 반칙하는 콘세이상 선수. 네, 콘세이상. 자, 미국의 프리킥. 일단 전반 3분에 먼저 한 점을 제압하고 있는 미국입니다. 네, 한 점을 앞서고 있는 입장과 뒤지고 있는 입장에 지금 전반 30분이 거의 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태클. 자, 다시 미국의 공격입니다. 살짝 올려줬습니다. 골입니다. 이게 골이 됩니다. 이게 참 웬일입니까? 네. 네. 도노반 선수 네. 마치 센터링을 했는데 그 볼이 바로 골문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네. 골키퍼도 바이아 골키퍼가 미처 예측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골키퍼 입장에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골이죠.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정말 행운의 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이것도 이변으로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상 바뀝니다. 그 포르투갈의 수비 코스타, 네. 코스타 선수의 왼쪽 어깨를 맞고 네. 볼이 꺾였어요. 꺾여서 바로 골문으로 들어가서 골키퍼인 바이어 선수도 미처 예측을 못했죠. 네.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비가 넘어졌고요. 테크컬리 튀어나온 볼이 이게 이제 옵사이드인 줄로 이번 코스타의 왼쪽 어깨를 맞고 그냥 골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죠. 네. 예. 저거는 이제 공격과 수비 선수가 같이 동시에 네. 맞아 골이 튀어나간 거기 때문에 옵사이드 적용을 안 시키죠. 그렇군요. 골키퍼가 뭐 몸을 날려봤습니다만은 각도가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네, 예, 오늘 뭐 미국의 공격력, 네. 정말 행운까지 따라주는 그런 하여튼 좋은 공격력을 보이고 있어요. 아, 네, 좋은 말씀입니다. 아주 행운이 따라줘요, 미국. 다시 수루패스. 자, 포르투갈은 이제 이 위기를 빨리 벗어나야 돼요. 네. 지금까지 두 골의 그 실점을 잊어버리고 정말 자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네, 그러지 않아도 전반 3분의 선취골을 뺏긴 포르투갈이 정말 그 빨리 만의 골을 터뜨리기 위해서 서두르는 판이었는데요. 전반 29분에 20번 도노반 다시 추가골을 터뜨려서 미국이 2대0으로 앞서갑니다. 네, 한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지금 포프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 잠시 경기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의료반이 들어왔습니다. 네, 정말 의외입니다. 넘어지면 네, 바로 그 운동장 바깥으로 바로 그렇죠. 이제 실어서 치료를 하게끔 돼 있죠.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포르투갈 팀이 제일 늦게 왔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 며칠 전에 여유 있게 와서 공기도 좀 마셔보고 그리고 저녁에 한국에서 방영되는 텔레비 프로도 좀 보면서 산천도 좀 바라보면서 이렇게 깊은 호흡도 좀 해보면서 좀 여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전날 오잖아요. 예. 개막 전날. 그 올리베이라 감독, 네. 그 대진표를 보고 그 조에 편성돼 있는 나라를 보고 아,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그 16강 진출할 수 있다라는 강한 자신감의 표이니까요. 네. 그 개막식 바로 전날 와서 선수들이 어떤 여독이 지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지금 적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건 감독으로서의 그 어떤 팀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미국이 오버패스 이어받았습니다. 아, 미국 네. 포르투갈 볼 빼냈습니다. 자, 포르투갈 코스타 선수, 코스타 네. 선수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그 패스 연결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피구의 볼 컨트롤. 다시 문제 쪽으로 약간 깊었습니다. 예, 네. 코스타 선수 정말 이제 장기를 좀 해줘야 이 어려운 어떤 난관을 포르투갈이 좀 뚫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몸들이 다 풀려서요. 2대0으로 뒤진 입장이지만은 이제 전반전 이제 33분쯤 되고 있는데요. 시간은 양 팀이 모두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많은 골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포르투갈의 공격력을 보면 네. 능히 그 두 골 이상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팀이에요. 아,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후반에서도 좋은 어떤 골이 나올 수 있죠. 다시 센트릭 골파 잡았습니다. 아, 또 위험했어요. 위험했어요. 계속해서 위기를 넘기고 있는 포르투갈입니다. 아무튼 오늘 조직은 좋지 않습니다. 네, 지금 포르투갈의 수비 네. 상당히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있죠. 그렇죠. 상당히 그 포르투갈 수비들이 지금 위치 선택이라든가 네. 또 들어오는 미국 선수들에 대한 마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선수들이 그 수비를 잘 피해서 공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포르투갈 볼 같았습니다. 자, 피구가 짧은 패스. 대단히 빠른 패스워크. 포르투갈 2점을 뒤지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왼토가 몰고 들어갑니다. 네. 요새까지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해지덕 선수가 벤토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네, 벤토 선수가 몰고 들어갔는데요. 다리 사이로 볼을 한 사람 제꼈죠. 네. 선수가 잘 됐었는데 네, 발에 걸리고 말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르투갈이 부분 전술로 해서 좀 한 골을 만회할 수가 있는데요. 네, 베토 선수가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아, 그 주심 판단은 베토 선수가 그 어떤 선 모션을 쓴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어떤 판단을 했네요. 오히려 네. 미국에게 어떤 그 파울을 주고 있죠. 네, 여러 가지로 미국이 좀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면은 포르투갈이 몸 전숙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깨지기 시작하면 참 어려운데요. 그대로 문전 쪽 골키퍼 바이아 잡았습니다. 자, 왼쪽으로 길게 넘겨줬는데요. 골이 연결이 잘 되질 않고 있습니다. 예, 미국 쪽은 패스웍이 그런 대로 잘 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미국 선수들은 상당히 그 컨디션이 좋습니다. 체력적으로 네. 상당히 좋고요. 그러면 스피드가 있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포르투갈 선수들은 전체적으로 몸이 좀 무거워요. 네. 제대로 어떤 수비도 안 되면서 또 움직임이 둔하지 않습니까? 네. 좋아요. 골키퍼 막았습니다. 갓가스로 골키퍼 막았습니다. 네, 위기였습니다. 아주 멋진 그 턴 슛을 네. 날렸죠. 네, 저렇게 그 문전에서 계속해서 위기를 맞이하는 포르투갈입니다. 이번에도 완벽하게 미국 선수를 놓쳤어요. 네. 지금 포르투갈 수비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다시 골키퍼에게 길게 밀어줬습니다. 여유를 찾고 있는 미국 팀입니다. 네, 프리델 골키퍼가 다시 밀어줍니다. 네, 미국의 공격. 네, 포프. 다시 우측으로 밀어줬습니다. 포프에게, 포프가 우측으로 발로 들어갑니다. 아주 짧은 쇼패스 연결 아주 좋아요. 네, 다시 문전입니다. 좋아요. 들어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진짜. 네, 너무나 백없이 무너지네요. 네, 연속 골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네, 맥브라이드 선수. 네, 맥브라이드 선수. 맥브라이어. 지금 전반 36분입니다. 36분에 또 한 골. 맥브라이어. 네, 이게 웬일입니까? 아주 정말. 센터링 너무나 정확하게 센터링을 잘 올려줬어요. 네. 그것을 뛰어들어가는 맥브라이드 선수 그대로 머리에 맞춰서 정말 골키퍼도 어쩔 수 없이 손을 쓸 수 없는 네. 그러한 멋진 헤딩슛을 날렸죠. 네. 정말 이렇게 미국의 포르투갈이 맥없이 무너질지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멋진 헤딩슛. 자, 이게 포르투갈 완전히 무너지는데요. 예, 정말 포르투갈 수비. 네. 그냥 볼이 날라오면은 센터링이 되면 네. 거의 100% 미국 선수의 머리에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수비. 오늘 그 포르투갈의 수비 허점 네. 너무나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히딩크 감독이 이 장면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아마 그 히딩크 감독도 포르투갈의 수비의 허점 정확하게 지적을 할 겁니다. 네. 이제 당장 오는 10일에 대구에서 미국과의 결전인데요. 포르투갈. 자, 몰고 들어갑니다만은 자, 슛 타기 직전 수비가 집중 마크를 했습니다. 자, 골라인 아웃 됐습니다. 네, 반면에 미국의 초통 같은 수비력. 네. 포르투갈의 강력한 공격력을 정말 1선, 2선에서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격 루트를 참 찾지 못하고 있어요. 네. 세 번째 맥브라이드. 인상 깊은 헤딩골. 예, 머리로 아주 헤딩골을 쏘아서 또 한 골을 성공시킨 미국. 자, 피고의 코너킥. 네, 다시 코너킥하겠습니다. 포르투갈 공격수와 미국의 수비수들이 아주 치열한 몸싸움을 하고 있죠. 네. 네, 주심이 그 몸싸움에 대한 것을 주의를 주고 있어요. 지금 포르투갈의 그 코스타, 또 피고, 핀토, 파울레타 이런 뛰어난 아주 공격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네. 자, 수비가 먼저 헤딩입니다. 네, 벌써 그 눈빛이 살아있는 미국입니다. 그렇죠. 지금 미국 선수들 아주 잘 싸워주고 있어요. 네. 또 잘 컷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올라오는 볼을 바로 앞에서 온라인 아웃 시켰습니다. 자, 이 3대0으로 뒤진 가운데에서 열심히 공격 반격을 하다 보면 금방 지치거든요. 헤딩 슛! 다시 발로 슛! 예. 골만 했습니다. 골만 했네요. 네. 22번에. 그렇죠. 베토 선수. 베토 선수네요. 베토 네. 선수. 네, 전반 38분. 열국 포르투갈 한 골을 만회했습니다만 네. 전반전에 너무 많이 실점을 했어요. 그렇군요. 3대1이 됐습니다. 6대3. 베토 한 골 만회했습니다. 어쨌든 이 경기는 많은 골이 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아주 박진감 있고 아마 골이 많이 나면 그만큼 또 관중들이 신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정말 골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경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른발로 차는 것을 또 오른발로 제2차듯이 밀어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골 만에 22번의 베토 선수 헤딩으로 떨어진 것을 걷어내는데 이것을 오른발로 응수해서 한 골을 만회했습니다. 네, 그 미국의 그 22번 세노 선수, 네, 그 베터 선수를 미처 마크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죠. 네, 뭐 저런 찬스 반드시 또 넣을 수 있는 그런 그 공격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미국이 또 한 차례 공격에 들어가봤습니다. 네, 3대 1. 네, 전반에 벌써 4골을 터뜨린 두 팀입니다.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 포르투갈. 전반 시작하자마자 한 골씩 내주면서 3대 0으로 뒤지다가 네, 전반 38분에 메토 선수의 한 골 만에 3대 1이 됐습니다. 자, 조금 기력이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한 골을 만회했기 때문에 아마 또 포르투갈에서 새로운 어떤 그 분위기 전환이 가능하죠. 그렇죠. 자, 이거를 이제 미국 선수들 네. 어떻게 또 잘 끊어줄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포르투갈이 끝까지 아마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이제 한 골만 더 만회하면 이제 3대 2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3대 0과 3대 1 또 3대 2 그거는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죠. 네. 미국의 입장에서 3대 2까지 가면 정말 어려운 네. 또 경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조르데 코스타 네, 또 위험한 찬스가 맞았어요. 풀백이 윙백이 올라와서 깊숙이 공격에 들어가 봤었습니다. 자, 미국이 왼쪽으로 네, 비즐리. 그러나 이 3대 1이라는 두 골의 차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포르투갈로서는 여간 그 어려운 경기가 아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브라이언 다시 살짝 빼냈습니다. 네, 44,000 관중 정리를 해야 되겠죠. 우렁찬 응원의 함성 울려 퍼지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 이 두 팀이 모두 우리 한국팀 운명이 걸려있는 두 팀. 자 네,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좀 높았어요. 네. 지금 뭐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다급하죠. 네. 한 골을 만회했지만 또 한 골의 만회를 찬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아주 그 적극적인 공격을 펼칠 겁니다. 네. 이 공격에 이제 미국 선수들은 당황하지 않고 뭐 수성의 마음으로 잘 그 마무리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 지금. 포르투갈에 3대1로 앞섰다고 해서 미국이 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는 것이 포르투갈이 다득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예선전에서 33골을 넣을 수 있는 아주 그 골 결정력이 뛰어난 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절대로 방심해서는 절대로 어떤 그 안 되겠죠. 네. 이제 개막전에서 세네갈 감독이 그랬어요. 프랑스를 괴롭힐 충분한 실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아주 괴롭혀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괴롭혔군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런저런 그 이변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특히 그 미국 감독의 이길 자신 있다는 말 표현에 올리베이라 감독은 뭐 16강 이후를 대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죠. 가볍게 대응을 했습니다만 네. 그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아레나 감독이 뭔가 완벽한 그런 어떤 전략을 또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베토가 볼 잡고 다시 세상이에요. 다시 헤딩슛. 네, 온라인 아웃. 지금도 위험했어요. 네. 그 수비수가 그래도 정확한 그 위치 선택이 돼 있었죠. 네. 포프 선수 정확한 위치 선택이 돼 있기 때문에 미처 이제 포르투갈의 그 파울레타 선수가 제대로 맞추기가 힘들었어요. 네.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미국 팀이 선취득점 추가 골에 3대 0까지 갔었다는데 네, 좀 놀랍지 않을 수가 없군요. 그렇습니다. 뭐 그만큼 공격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특히 그 스튜어트 선수에서 나오는 그 아주 그 패스 능력 이것이 최전방 공격수에게 바로 연결이 될 때 바로 좋은 어떤 슛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스튜어트 선수를 그 포르투갈에서 잡지 못하면 후반에서도 계속 실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야, 포르투갈 네, 축구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골 결정력의 싸움인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과정이 좋더라도 네. 골을 넣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골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네. 포르투갈 볼 빼냈습니다. 자, 또 만들어야 됩니다. 네, 오른쪽에 베토가 올려줬습니다. 자, 다시 컨세이상. 자, 옆에 또 조이죠. 그렇죠. 그렇죠. 베토에게 다시 넘겨줬습니다. 베토 전지 패스. 아, 좋아요. 네, 핀토. 네, 잘 봤습니다. 잘 빼냈습니다. 다시 볼 잡는 포르투갈. 코우트가 왼쪽으로 오버패스. 좀 호흡을 조정하면서 한 골을 많이 하고 나서 조금 공방이 이제 침착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포르투갈, 그 포르투갈 선수들 네. 한 골을 많이 하고서 이제 공격의 어떤 활로를 찾기 위한 네. 그러한 어떤 가능성, 그런 확실성을 이제 좀 찾은 것 같죠. 적극적인 공세를 피하고 있어요. 시간은 45분이 지났습니다. 인저리 타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코너킥. 좋은 공격 기회를 얻고 있는 포르투갈. 많은 공격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피구가 코너킥 깼습니다. 아, 좋아요. 네. 다시 위방에서 볼 잡아서 슛! 네. 아, 좋은 기회를 저렇게 이제 그 이선에서 네. 바로 슛과 연결할 때 뭐 골키퍼도 손을 쓸 수 없는 그러한 그렇죠. 어떤 좋은 슛이 나올 수 있죠. 네.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루이 코스타 발로 맞고 그대로 때렸는데요. 네, 정확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나 미국 그 수비수들 정말 오늘 잘 마크를 잘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철통 같은 공격력을 아주 잘 마크하고 있는데 아주 밀착 마크, 아주 압박 수비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포르투갈이 앞으로 더 싸워야 될 것은 중발 분전에서의 골 결정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루이 코스타 밀어준 것 패스미스. 전반전 경기 끝날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포르투갈. 자, 왼쪽을 돌파해 봅니다. 넘어가겠죠. 다시 넘어왔어. 문제 골키퍼 쳐냈습니다. 다시 한번. 네, 아, 그랬어요. 거기서 바로 잡지 말고 네. 바로 그 슛을 한번 날렸으면 그 좀 더 좋은 찬스가 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미국으로서는 이제 문전에서 밖으로 걷어내기에 바쁜 그런 순간이고요. 그렇죠. 네, 포르투갈이 다시 볼 잡습니다. 주장 고우투. 자, 전반 경기가 끝났나요? 네, 그렇습니다. 3대 1. 네, 웬만한 경기에 이제 전후반이 끝나는 그런 스코어입니다. 전반 네. 종료 3대 1. 네, 미국이 크게 앞선 가운데 네, 전반 경기를 마쳤습니다. 아, 전반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미국과 포르투갈전. 네, 뭐 미국의 헤지덕 또 마스트로에니, 오브라이언 선수의 철통 같은 수비에 뭐 포르투갈의 강력한 공격력을 살아나지 못했죠. 오늘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미국의 스튜어트 선수의 어떤 패싱력에 의해서 미국의 공격력이 살아난 네. 그러한 어떤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이번에 우승국으로 뽑히는 팀 중에 하나인 그 포르투갈, 미국을 맞이해서 뚜껑이 열리면서 경기 초반부터 계속해서 실점을 했고요. 예, 겨우 한 골을 만회하는데 그쳤습니다. 전반전을. 예, 그렇습니다. 그 전반전 양태를 보면 네. 포르투갈 선수들의 몸이 대체적으로 무거웠죠. 네. 특히 그 수비 선수들의 문전의 세도에 들어온 미국 선수들 거의 놓쳤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 후반전이 시작이 예, 됐는데요. 시작이 됐죠. 네. 그 밀착 마크를 하지 못해서 연속적인 실점 위기를 맞이했는데요. 뭐 후반 들어서 이제 포르투갈보다 강력한 공격력을 과시한 플레이가 전개될 것을 봅니다. 반면에 미국은 이제 그 3대 1이라는 스코어를 지키기 위해서 네. 수비 위주의 어떤 플레이를 전개할 가능성이 많죠. 자, 포르투갈 후반을 맞이해서 어떤 각오를 하고 나왔을까요? 우선 3대 1, 예, 2점을 뒤지고 있는데요. 예, 2점을 만회하면서 자, 문전까지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오일영 해설 말씀대로 미국은 수비 위주, 이제 포르투갈은 공격 위주,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코너 쪽에서 몰고 들어다가 예, 넘어졌습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는 지키기 위한 수성의 네. 마음으로 어떤 수비 위주 플레이만 한다면 또다시 또 점수를 내줄 확률이 많죠. 네. 보다 그 자기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플레이를 전개해 나가야 됩니다. 특히 그 8번의 그 스튜어트 선수, 그 스튜어트 선수로 지속적인 어떤 볼의 연결,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오늘 포르투갈이 미국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올리베이라 감독이 비장한 그 표정을 보였는데요. 포르투갈이 미국에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하는 것이 포르투갈 전 선수들 아마 각오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대로 끝난다면 얼마나 그 자존심에 어떤 상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다시 문전입니다. 네. 포르투갈 후반 시작되면서 공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미국의 아레나 감독, 오늘 그 포르투갈에 대한 아주 철저한 대비를 해서 그 경기에 임한 것 같아요. 네. 아주 그 강력한 수비, 철통 같은 수비를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선, 2선, 3선까지 이어지는 깊은 수비를 통해서 네. 포르투갈의 공격력을 그 무산시키고 있어요. 네. 미국은 후반전에 일단 13번의 코비 존스가 교체돼서 나왔군요. 미국 한 명이 바뀌어 나왔습니다. 다시 미국이 볼 잡고 들어갑니다. 압박 속에서 볼이 아웃볼이 됐습니다. 네, 맥브라이드, 20번의 맥브라이드. 네, 3대1로 앞선 가운데 네, 미국은 후반에서 이 점수만 잘 지켜도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포르투갈은 어떻게든지 해서 이 두 점을 만회하고 역전을 해야 되는 그런 그 무거운 짐을 안고 후반전을 출발했습니다. 다시 미국이 휘어 들어갔습니다. 골키퍼 잡았습니다. 네, 미국의 공격 선수들이 그 숫자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았었죠. 그만큼 지금 수비 위주로 수비에 많이 치중해 있다는 겁니다. 네. 네, 포르투갈 후반 들어와서 오른쪽을 주로 공격하고 있는 포르투갈입니다. 공격 루트가 다양할 텐데요. 이번에 왼쪽으로 피구가 왼쪽으로 걸려 넘어졌습니다. 결정적인 패스미스를 범하는 포르투갈. 요즘 포르투갈이 좀 더 마음의 안정감을 갖고 정비를 좀 해야 됩니다. 뭐 급하게 네. 서른다고 골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정적으로 자기 플레이를 전개할 때 추가적인 골이 터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들의 패스도 실수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이럴수록 집착성을 발휘해서 잘 추수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 포르투갈입니다. 미국의 던지기. 버비 존스. 포르투갈 피구가 볼 잡았습니다. 피구가 잘 피해서 백패스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네, 조르덱 보이스. 콘세이상 쭉 밀어줬습니다. 자, 공간을 통해서 계속 공격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루이 존재. 좋아요.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 수비가 한 발 빨랐군요. 예, 콘세이상 선수 2선에서 치고 달려 들어가면서 골을 받았는데요. 네, 네 조금 그 골이 빨랐네요. 루이 조르제가 던져주었습니다. 자, 집요한 반격을 펴고 있는 포르투갈. 자, 이제 포르투갈 어떻게 제 공격력을 살려나갈지. 루이 조르제. 좋아요. 다시 볼 빼냈습니다. 포르투갈 그대로 슛. 네, 높았어요. 저거 정확성이 떨어지는군요, 콘세이상. 그렇습니다. 지금 마음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그 골문을 정확하게 보고 수비수를 보고 그 여유 있게 그 슈팅을 해야 되겠죠. 네, 올리베이라 감독의 표정입니다. 이제 하프타임 때 여러 가지 작전 제시를 했겠는데 침착성이 결여된 가운데 미국의 집요한 공격에 전반 초부터 실점을 하기 시작해서 3대1로 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이제 후반전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 포르투갈의 수비예요. 예. 수비가 좀 더 그 조직력을 가지고 네. 그 퍼펙트 시스템을 구축하면은 그 2선 카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2선 그렇죠. 카바를 지금 못 하고 있어요. 포르투갈 자기진에서 볼 빼냅니다. 네, 미국 공격수들이 지금 부지런히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맥브라이드. 네, 결국 이제 수비 위주로 한다고 해서 수비만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 공격의 찬스가 올 때 그때는 적극적으로 또 공격에 가담을 해줘야 되겠죠. 네. 시도를 나갑니다. 왼쪽 공격 시도했던 포르투갈 던지기입니다. 네, 루이 조르제 던졌습니다. 피부가 볼 몰고 들어갈 때 네, 발길이 닿는데 옷을 거머쥐었어요. 네, 마스트레니 선수죠. 네, 험난합니다. 피구가 볼 접었다가는 그 험난한 이제 저항을 받게 되는데요. 네, 그만큼 그 피구 선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주심은 에콰도르의 바이론 씨입니다. 네, 패치 선수 네. 그 뒤에서 그 백테크를 시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주심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어요. 네, 옷을 심히 잡는다든가 또 거짓 모션을 취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뒤에서 밀었어요. 대상이 됩니다. 네. 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허용하는 포르투 선수죠. 포르투 네. 선수. 네, 그만큼 잘못하면 네.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 네, 축구의 엄격한 그 룰입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의 부정행위라도 이제 그렇죠. 뭐 심판들이 용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정정당당히 페어플레이가 그 스포츠맨십과 연결되고 또 그것이 축구에서 통할 수 있도록 그런 아주 그 페어플레이를 강조하고 있어요. 프리킥 얻어놓고 있는 미우입니다. 뭐 저 정도 거리면 충분히 직접 슛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렇죠. 아주 좋은 위치죠. 아주 정면인데요. 네, 네 미우기 네, 좋은 공격 기회를 얻어놓고 있습니다. 아고수가 받치고 있고요. 도노반도 옆에 있고, 네. 그리고 22번의 세나 선수도 받치고 있습니다. 세나 선수가 1m88 장신. 선수가 찰 같은 느낌이죠. 그렇군요. 12번의 아고스. 어쨌든 좋은 기회를 얻어놓고 있습니다. 왼발로 인포트로 네. 돌려둘 것 같아요. 자, 왼발 슛! 그렇죠. 아, 높았어요. 저런 그 프리킥, 세트 플레이에서 그 골이 날 수 있는 게 통계적인 결과를 보면 약 그 골의 40% 정도가 저런 세트 플레이를 통해서 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만큼 그 세트 플레이에 대한 어떤 관심, 또 많은 훈련을 통해서 바로 골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훈련에 결정체가 이제 세트 플레이인데 그렇죠. 세트 플레이는 훈련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죠. 네. 자 밖으로 나가기 직전에 볼 빼내는 미우기. 좋아요. 저런 월프스 아주 좋습니다. 지금 공격이 아주 살아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미처 포르투갈 수비들이 커버가 네. 안 되고 있죠. 이번에도 뭐 상당히 위험한 찬스가 될 뻔했어요. 미국이 전반 초에도 득점을 때 보면은. 대단히 그 빠른 속도로 원태치 패스로 문전까지 섀도에 들어갔었는데요. 그렇죠. 미국 선수들이 그 원터치 패스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반면 네. 포르투갈 선수들은 원터치가 아니라 그 어떤 스톱 앤 그 패스가 나가죠. 그렇죠. 드리블을 한번 잡아놓는 네. 그러한 어떤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블과 패스는요. 패스가 좋을 때가 있고 드리블이 더 좋을 때가 있고 말이죠. 네. 그렇죠. 골키퍼 피고 안쪽으로 피고가 왼쪽으로 들어갈 때 피고를 막기 위해서 두 선수가 따라 붙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스타 플레이어가 간단히 붙고 나면 제대로 작전을 펴기가 어려운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많이 걸렸습니다. 골을 빼냈습니다. 자, 또 다시 또 다칼의 그 단점이다라고 하면 네, 너무 피구 선수의 의존도가 크다는 거죠. 그렇죠. 피구 선수가 완벽하게 묶여버리면 공격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피구 선수 외에도 포르투갈은 그 파울레타 선수라든가 핀토 이런 선수들이 자기 목을 해줘야만 그래야만 그 만회골이 또 터질 수 있겠죠. 포르투갈의 코너킥입니다. 올라 날카롭습니다. 슛! 다시! 이게 왼쪽에 잡아서 몸이 돌지는 못했어요. 네, 기둥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코스타, 조르제 코스타 선수. 거기서 몸이 좀 돌아줘야 되는데 너무 네. 그 골문을 등지고 볼을 트래핑을 해놓다 볼을 잡아놓다 보니까 슛이 안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몸이 걸렸고요. 그렇죠. 네. 몸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골키퍼 예, 옆에 걸려있었기 때문에. 아주 그 급박한 상황에서 몸이 돌질 못했죠. 네. 피구 선수 아주 네. 날카로운 네. 센터링. 네. 아주 좋았습니다. 저런 그렇죠. 센터링이 있어야만 골이 또 나올 수 있겠죠. 조르제 코스타. 자 여기서 들어갑니다. 슛! 아 위험했어요. 아주 위험했습니다. 역시 이제 도노반 참 날카로운 공격인데요. 선수 상당히 볼 제가 능력이 뛰어납니다. 전반전에도 네. 이제 그 한 골을 그 선취했는데요. 그렇죠. 추가 골을 예, 골을 골 결정력도 좋고 그 움직임이 상당히 빠른 선수입니다. 네. 도노반 말 그대로 참 빠른 공격수입니다. 도노반 멀리 걷어내 찼습니다. 네, 수원 월드컵 경기장 D조의 네, 미국과 포르투갈 미국이 오는 10일 대구에서 한국과 포르투갈은 14일 인천에서 D조에선 마지막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이 경기장에 히딩크 감독이 이 경기를 직접 관전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도노반 선수. 네. 이제 20세 아닙니까? 그렇죠. 20살 나이에 정말 네. 그 월드컵에서 자기 몸을 톡톡히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엇박자 패스로 문면까지 쇄도했는데요.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저런 그 세트 플레이 잡지 않고 바로 그 논스톱 원 패스가 나갈 수 있는 네. 그러한 어떤 그 능력이 이제 미국에서 있다는 얘기죠. 포르투갈 자 후반 들어와서도 이렇게 후반 초반이 지납니다만은 골을 빼내지 못했습니다. 자 숲속으로 네, 들어가는 포르투갈 여기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8번에 핀토 31살 2m 71. 중앙에서 이렇게 볼을 가지고 오랫동안 있는다는 거, 그거는 조금 그 지향이 될 플레이죠. 네. 왜냐하면 드리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패스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을 때, 또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낼 때, 그때 드리블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변과의 그 연결을 통한 그러한 어떤 세트 플레이를 통한 그 공격, 이것이 중요하게 먹힐 수가 있죠. 좋은 위치에서 지금 포르투갈 그 얻었네요. 네, 베터 높았어요. 높았습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벤토의 프리킥. 네, 베토가 프리킥을 했는데요. 네, 너무 네, 높게 날아갔죠. 너무 높았습니다. 네, 후반전 13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3대1 미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다시 오른쪽으로. 네, 세너 선수가 안쪽으로 줬습니다. 네, 저런 때보면은 미국의 그 패스의 정확도도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후반에 좀 아마 그 3대1이라는 스코어, 네. 그 스코어를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수비 중심적인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공격 시에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뚫고 들어옵니다. 자,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네. 네, 베토 선수. 그 두 명의 수비수를 뚫고 드리블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네. 역시 그 수비수들이 그 그대로 나가지 않죠. 네. 예. 아무리 드리블에 기재라 하더라도 예. 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뚫고 나오기는 힘들죠. 그렇습니다. 네. 예, 수비의 목적이 뭡니까? 지연 아니면 태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물건으로 쏴 올렸습니다. 아, 좋은 세터링이에요. 헤딩을 했는데요. 빗나갔어요. 볼 라인 아웃. 지금 미국의 수비수들 네. 전반전보다 상당히 그 체력적이나 위치 선택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이 그만큼 이제 포르투갈의 공격이 살아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회에 포르투갈이 추가골을 터뜨린다면 또 미국은 또 쉽게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미국 선수들의 전체적인 조직력 상당히 그 예상 외로 아주 막강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네, 조직력과 그 제압력이 지금 미국이 좀 앞서고 있었는데요. 네, 후반 들어왔으면 다소 그 포르투갈이 공격력이 되살아나는데 예, 뒤에서 아웃입니다. 네, 네, 선수를 바꾸나요? 아직 공을 그 공을 위치에 갖다 놓고 네. 다시 플레이하라는 그렇군요. 네. 다시 한번 주의죠. 자, 문전 쪽으로 쏘았습니다. 네, 루이 조르제. 네, 코스타 볼 잡고 안쪽으로 줬습니다. 자,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예, 아, 저기서 패스가 나와줘야 되죠. 네. 아, 지금 그 미드필드까지 지금 올라와서 공격 쪽과 다 붙어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미국 선수는 뭐 거의 전원 수비에 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드리블을 통해서 미국 선수를 제낀다라고 하는 거는 참 힘들죠. 네. 그러나 이제 포르투갈의 공격의 특성이 네, 드리블. 그리고 분전에서 공격인데요. 자, 헤디슛! 아, 놓칩니다. 골퍼 쳐냈습니다. 예, 아주 위기를 전환하게 있네요. 네, 다시 볼 잡는 포르투갈. 또 옆을 재차 공격 시도. 그렇죠. 또 2대1 패스가 나와야 됩니다. 네, 중앙 돌파. 그렇죠. 다시 뚫고 들어갑니다. 자, 특유의 짧은 패스 골퍼 달려와서 잡아냈습니다. 네. 골키퍼 선방입니다. 펜골 키퍼한테 빨리 나와서 위기를 건져냈습니다. 볼을. 네, 그 프로티칼이 저런 그 짧은 패스의 연결이 살아날 때, 네. 그럴 때 그 미국의 수비수가 수비 진영이 돌파되겠죠. 네. 그 단독 드리블을 통한 어떤 수비를 격파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센터링과 짧은 패스를 연결을 통해서 미국의 수비수를 뚫어야 됩니다. 네. 네, 저 때는 이제 골키퍼가 아주 위험에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죠. 잘 나와서 쳐냈죠. 포르투갈 골키퍼 바이아. 다시 피구가 볼을 잡아봅니다. 또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일단 포르투갈이 볼 잡으면 이제 드리블이에요. 볼을 그만큼 개인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만큼 수비수들이 많이 안정적으로 구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미처 정비하지 못할 때 정확한 패스를 함으로써 그 패스를 통한 어떤 슛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만들어야 돼요. 네. 미국의 옵사이드. 아, 미국이 순발력이 아주 대단히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저 체력적으로 스피드 네. 면에서 결코 포르투갈한테 떨어지지 않죠. 포르투갈은 그런 전술 짧은 패스와 연결을 통한 어떤 슈팅 이런 것이 나와야 됩니다. 네. 자, 옆으로 측면을 돌려줘야 되는데 들어왔습니다. 너무 중앙만 고집하면 안 돼요. 올려줬습니다. 그렇죠. 반대쪽. 자, 반대쪽에서 여기서 넘어가야죠. 네, 콘세이상 올려줬습니다. 문전에서. 네, 수비 숲을 뚫고 다닙니다. 자, 여기서 슈팅이 될 텐데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반대편에 예, 발이 높았네요. 네. 지금 좋아요. 저렇게 측면을 통해서 센터링 또 측면을 통해서 짧게 패스로 연결될 때 미국의 수비수들이 혼란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어떤 패스를 통해서 미국의 수비수를 공략을 해야 되겠어요. 반대편의 그 위치 선정 포르투갈 아쉬운 순간을 넘겼습니다. 그렇죠. 또 미리 좀 공격들이 세도로 운전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네. 좋은 찬스를 맞이할 뻔했죠. 다시 콘세이상. 미드필드에서 진짜 길게 넘어가 준 것도 좋아요. 코스타가 우측에서 볼을 건져내자마자 뺏겼습니다. 아주 뭐 치열하게 몸싸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총 집중력을 발휘해서 공방전을 벌치우는 두 팀입니다. 네, 좋아요. 아주 잘 연결됐어요. 자, 여기서는 뭐 아, 미국이 공격 기회입니다. 수적으로는 지금 딸리고 있죠. 네. 빼내는 콘세이상. 자, 콘세이상 빨리 전개가 돼야 돼요. 미국 선수들이 수비를 전원 들어오기 전에 반대로 연결해서 그 어떤 확실한 네. 어떤 공격 루트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어요. 아마 미국 같았으면 지금 쏘았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길게 쏘아줬을 텐데.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여유를 가지고 드리블을 하거나 또 볼을 그 후방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지금 분위기는 아니죠. 네. 근데 공격 특성이 드리블인데요. 지금 그것을 지금 미국 선수들이 적절하게 잘 커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벌써 드리블에 들어가면 3명, 4명이 에어싸고 있어요. 네, 세노. 코너킥 허용입니다. 네, 아, 세노 코너킥. 선수가 판단 미스했죠. 네. 후반 20분이 지났습니다. 어쨌든 포르투갈로서는 한 골 만에 하고 나면 이제 양상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아웃볼입니다. 지금 미국 선수들 뭐 수세에 몰리고 있을 때 상당히 불안한 그러한 어떤 그 움직임들이 많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럴 때 이제 포르투갈 다 정확한 어떤 그 패스력을 가지고 네. 골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자, 일단 이제 미국 선수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네. 루이 조르제. 그렇죠. 끌어내는 플레이를 지금 해야 되겠어요. 지금 뭐 전방으로 투입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 수비수들이 끌려 나올 때 그 네. 뒷 공간을 활용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플레이가 나와줘야 되겠죠. 아, 여기서 또 걸렸습니다. 수비 조직이 좀처럼 흐트러지지 않는 팀입니다. 벤토. 아, 약했어요. 에게 연결이 안 됐습니다. 네, 기본 수비 틀을 가지고 미국은 이제 볼을 잡으면은 공세, 공격적으로 전환하는데요. 그렇죠. 지금 뭐 공격적으로 전환하는 지금 속도가 상당히 좀 느리죠. 네. 그만큼 많은 선수들이 수비로 많이 가담해 있다는 얘기겠어요. 지금 뭐 미국은 두 골의 차 정도면 충분히 지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아무래도 아레나 감독이 히딩크 감독과 뭐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상당히 그 미국의 어떤 전력 보고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박항주 수석 코치와 함께 히딩크 감독이 현장을 예리하게 장면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한국팀이 준비를 잘했다라는 그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포르투갈. 아. 네, 너무 우물쭈물해. 빨리 전환을 시켜줘야죠. 지금 네. 포르투갈 선수 지금 2대1 패스를 통해서 상대 수비수를 좀 뚫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컨세이상 너무 많이 드리블을 하다 보니까 이미 뭐 수비수들이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지금 그 끌어내죠. 바깥으로 끌어내서 네, 몸을 그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으로 넣어줘야 되겠어요. 네, 사력을 다해서 이제 공격하다 보니까 몸을 많이 던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지금도 무모하게 두 명의 수비수를 뚫고 나가려다 볼을 뺏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패스 연결이 좀 돼야 되겠어요. 아, 미국으로서는 어떻게든지 해서 이 석점을 지켜야 되고요. 자, 뚫렸습니다. 1대1 슛! 아, 예. 여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 네. 파울레타 선수. 그 파울레타 선수한테 기회는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 예. 결정적인 골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죠. 어쨌든 포르투갈로서는 지금 집중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죠. 이제 더욱더 초조해지겠는데 네. 그럴수록 드리블을 통해서 어떤 그 공격 루트를 뚫는 것보다는 상대 바로 옆에 있는 선수들과의 그 2대1 돌파를 통한 그러한 그 미국 선수들의 공격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공격 패턴을 가져가는 것이 좋겠네요. 네.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아, 파울로 벤토. 후반에 교체에 들어온 파울로 벤토. 로이 조르제 선수가 나오고 자 다시 쭉 빼줬습니다. 네, 없애 아니죠? 골파 제쳤습니다. 슛! 아 이거를 못 넣네요. 이 골 룬이 네, 닿지 않네요. 저 네, 미국과 포르투갈 선수들 파울레타가 지금 후반 들어와서 또 조금 전 지금 연이어서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주심의 호각이 불릴 때까지 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스스로의 판단으로 인해서 저런 좋은 찬스를 못 넣는다는 것, 이건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포르투갈의 17번 파울로 벤토가 교체해서 들어왔고요. 예, 지금 선수들이 이제 교체를 시작하는 그런 타임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포르투갈에서 정말 새로운 어떤 승부수를 던져야 될 시간입니다. 그렇죠. 네, 그야말로 이제 감독들의 머리 싸움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후반 25분에 이제 다다릅니다. 자, 3대1로 뒤지고 있는 포르투갈. 좋아요. 그렇게 연결해야 됩니다. 네, 아주 어려운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뒤로 서두르다가 다시 우측입니다. 여유 있게 패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네,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자, 중앙으로 왔습니다. 반대쪽. 자, 움직여줘야죠. 그렇죠. 네. 또 다시 코스타가 밀어주고 네, 짧은 패스 계속 이어갑니다. 파울레타 슛! 아, 이게 웬일입니까? 다섯 번 났네요. 아, 이게 자책골입니다. 네, 아고스. 네. 아고스 후반 25분. 네. 정말 너무나 어이없는 그런 네. 자책골이죠. 아고스 선수. 저기서 발보다는 머리를 네. 만약에 댔다 하면은 오히려 잘 커버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지금 빠른 센터링을 들어가면서 된다는 것이 네. 잘못 맞아서 아군 미국 편의 그 골문으로 바로 빨려 들어가는 볼이었어요. 그렇죠. 아 이게 뭡니까? 이건 정말 참 네, 보기 드문 장면인데요. 그래서 축구는 참 위해성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포르투갈의 또 그 승기가 또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아 충분합니다. 네. 미국의 감독, 불행한 사태인데요. 네, 아레나 감독 상당히 마음이 지금 초조할 겁니다. 대신 올리베이라 감독을 일단 벤치에서는 지금 신호를 올리고 있는 그렇죠. 남은 시간 네. 전력 추구하는 충분히 역전도 가능한 시간이기 때문에 네. 뭐 감독 입장에서는 선수를 더욱더 독려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응원을 해주고 있는 관중들입니다. 네. 자,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 피구 선수 정말 이제 자기 스타의 몸값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자, 3대2가 됐습니다. 가장 멋진 경기를 벌인다는 그 뭐 3대2죠. 5골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포르투갈이 이제 기력을 더 좀 차릴 수가 있는 그런 순간,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네, 여기서 한 골만 더 넣으면 이제 동점골이 되는데요. 그렇죠. 자칫하면 역전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터진다면 뭐 역전골도 충분히 터질 수 있는 네. 그러한 지금 그 미국 선수들 전의를 상실하면 안 됩니다. 정말 냉정하게 나머지 시간도 아주 철저하게 수비로서 마크를 해야 되겠죠. 네. 위기에서 한 발 한 발 딛고 올라오는 포르투갈. 참 인상이 깊습니다. 아, 좋아요. 킥하자마자 걸려 넘어졌습니다. 잘 지키고 나가다가 그만 아고즈 선수가 순간적으로 수비를 하는 바람에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런 수비의 실책, 그 수비의 실책은 바로 골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스타 선수가 나오고요. 네, 13번에 조르제 안드라데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안드라데 선수 24살 2m 84. 자, 이렇게 해서 포르투갈은 균형을 잡아나기 시작합니다. 우측으로 다시 쫓았습니다. 여기서 네. 아, 예, 쫓아가도 와주는 선수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포르투갈이 점점 기력을 되찾고 3대2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네, 오늘 뭐 스코어상으로 볼 땐 아주 재미있는 경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포르투갈이 미국을 맞이해서 네. 뭐 쉽게 승리할 것을 예상했지만 뭐 미국 선수 잘 싸우고 있어요. 왼쪽으로 다시 걷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쪽이 당황스러워지겠죠. 그렇죠. 뭐 당연히 미국 선수들 지금 뭐 긴장돼서 플레이가 잘 풀어지지 않을 겁니다. 루이 코스타 볼 잡아서 찔러줬습니다. 네, 우측 선수죠. 우측 공격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자, 또 만들어줘야 되죠. 공격수 들어가 있습니다. 아, 좋은 세트입니다. 네, 아주 위험한 공격. 세너 선수 잘 막았어요. 네. 지금 골키퍼로서는 지금 아주 미국 선수 들어가는 그 파울레타 선수, 핀트 선수를 겨냥해서 네. 아주 좋은 센터링을 날렸죠. 네. 세너 선수의 모습. 네. 네, 도노반이 나오고요. 도노반이 나오고 이번에 조맥스 무어 선수가 들어오게 했습니다. 네. 잉글랜드 에버튼 소속이죠. 네. 무어 선수 뭐 연륜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목을 또 할 수 있는 선수라고 봅니다. 네, 양팀 감독들이 1m 75. 그 이제 정말 승부수를 던지고 또 수송의 어떤 마음으로 히든카드를 내놓는 그러한 어떤 그 감독의 머리싸움이 지금 시작됐어요. 네, 후반 30분. 자, 헤딩슛 높았습니다. 그야말로 포르투갈과 미국 가지고 있는 것이 모두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지금 현재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소한 비겨서라도 나머지 그 경기를 이김으로써 16강 진출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불태우겠죠. 네. 네, 양 팀의 공격 방향은 포르투갈 왼쪽, 미국은 오른쪽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에서 격돌하게 됩니다. 오른쪽 쪽으로 길게 띄워줍니다만 옆으로 되겠어요. 봐서는 이제 기력이 좀 떨어지는 네, 상태이기 때문에 걸었죠. 네, 걸었습니다. 네, 베토 선수 슬쩍 빠지는 거를 발을 대서 걸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미국 네. 프리킥입니다. 네, 미국 선수들 지금 뭐 지킨다는 마음보다는 그렇죠. 공격을 할 때 적극적으로 또 공격에 가담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추가 골을 뽑아내야만 또 안정적으로 또 승리를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수성의 마음으로 수비 유지하다 벌써 지금 득점이나 좀 뺏겼지 않습니까? 네. 교체 투입된 무어. 자, 골키퍼 잡았습니다. 아, 무의미한 세터링입니다. 지금 그 미국의 공격수들이 지금 앞에 전방에 다 나와 있는데 그 빨리 찾았어요. 네, 콘세이상. 자, 또 만들어야죠. 네. 드리블보다는 2대1 패스 또는 3대1 패스, 월패스를 통해서 그 미국의 수비수를 뚫어야 됩니다. 공격 주도권이 68대 32로 포르투갈 쪽으로 가 있습니다. 네, 후반에 들어와서는 그 포르투갈의 공격력이 살아나면서 네. 상당히 그 프레셔를 강하고 있죠. 틈새를 이용해서 계속 공격해 들어갑니다. 네, 좋아요. 저런 패스가 나와줘야죠. 아, 여기서 넘어졌군요. 네, 페지 선수. 자리에서 또 프리킥을 얻어놓고 있는 포르투갈. 존세는 포르투갈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스코의 프리킥 선수. 프리킥을 전담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아주 잘했던 정확한 센터링을 지금 보내고 있죠. 역시 어느 선수가 또 이 머리를 또 겨냥할지. 그렇죠. 좋습니다. 헤딩. 아, 좋아요. 자, 다시 그대로 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시네 반대쪽으로 줬는데요. 네, 살아 있습니다. 완전히 꺾어서 센터에 나오네요. 다시 추술입니다. 자, 콘세이상. 네, 약했어요. 약했습니다. 지금 뭐 미국 선수들 전원 네. 수비에 가담하고 그렇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전원 수비, 전원 공격 상태. 수비를 몰아놓고 포르투갈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네, 포르투갈 입장에서 지금 전원 수비되어 있는 미국 선수들을 좀 더 미드필더 쪽으로 끄집어내서 수비의 어떤 그 폭을 넓힘으로써 공간을 활용한 그런 공격적 플레이를 펼쳐야 되겠죠. 네. 자, 미국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 선수가 쓰러져 있나요?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네, 조르지 안드레데 선수 같은데요. 네. 네, 왼쪽 무릎 부분 종아리에 경련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네, 경기가 잠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네, 4만 4천여 원 수원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결국은 올리베이라 감독이 이제 하프타임 때 지시했던 공격 전술, 공격 전환 이런 것들이 주효를 좀 이루었어요. 네, 아마 선수들에게 상당히 어떤 자존심에 관한 문제를 많이 거론을 했을 겁니다. 이 경기를 진다고 한다는 것 도저히 포르투갈에서는 생각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수들에게 보다 어떤 정신력, 투지 면에서 상당히 많이 심어준 것으로 생각이 되죠. 포르투갈에서 또 선수를 바꿨습니다. 21번 누누 고메스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아, 고메스 선수 드디어 나오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16번에 라모사 선수가 또 들어왔습니다. 미군. 네, 이제 그렇습니다. 거의 선수 교체가 끝난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한 15분 정도. 3대1. 스코어는 서로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점수입니다. 그래서 양 국가의 감독들 네. 정말 이 경기를 그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일전 아니겠습니까? 한 발짝 뒤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선수를 다 활용을 해서라도 네. 꼭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겠죠. 안드라데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포르투갈 팀의 이 선수가 안드라데입니다. 교체에 들어왔습니다. 문제적으로 길게 띄워졌는데. 미국은 그 포백이 지금 흔들리지 않고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포백과 미드필더들이 전부 수비에 가담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패치가 올려주고 아, 네, 서로 사인이 안 받았네요. 빗나갔습니다. 미국 선수들 그 미드필더까지 조금 수비에 가담돼 있는데요. 포르투갈에서는 이 저 수비를 끄집어내서 2대1 측면 2선 돌파를 통한 어떤 공격적 플레이. 또는 최전방으로 바로 연결되는 그러한 어떤 패스 이것을 통해서 이제 골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네. 자, 피구입니다. 피구가 아비를 줬는데요. 네, 예민한 그 문전에서 한 발짝 차이죠. 그렇습니다. 저런 네. 패스가 만약에 포르투갈 선수한테 발에 걸렸다 하면 뭐 바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죠. 네. 골키핑력이 앞서고 있는 포르투갈. 다시 반대쪽으로 넘겼습니다. 네, 넘어갔네요. 맞습니다. 지금 후반에 들어서 미국 선수들 뭐 체력적으로 많이 좀 떨어져 있을까요? 공격도 지금 둔하고 움직임이 다소 둔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네. 반면에 지금 포르투갈에서는 뭐 아주 적극적인 공세, 뭐 전반에 저렇게 쪘다면은 뭐 그렇게 많은 골을 내주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후반 들어서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는 포르투갈 선수들입니다. 아직 뭐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요. 자, 운전쪽 바이어 골키퍼. 네, 미국으로서는 빨리 시간이 좀 지났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이 나머지 시간 네. 상당히 길게 느껴질 겁니다. 그렇죠. 포르투갈로서는 지금 한 15분 가까이 있는데요. 그렇죠. 이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득점과 역전골까지 빼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미국이 볼로 들어갑니다. 네, 교체에 돌았던 비즐리. 수비가 적극적으로 막고 있어요. 네, 비즐리가 백패스. 반대로 넘어가야죠. 올려주었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공격. 비즐리가 골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맥브라이드. 자, 자기 진영에서 앞으로 길게 처리. 피고. 살짝 볼을 빼냈는데요. 이거 네, 안 됩니다. 백패스가 좀 나오면 안 되죠. 예, 실지 못했습니다. 역시 그 미국도 수비가 여러 가지 몸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수비 수준이 안정된 어떤 정비를 했을 때는 뭐 그렇게 실수 안 나오겠지만 지금처럼 공격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뭐 얼마든지 그 실수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런 찬스에서 어떤 그 포르투갈 선수들은 찬스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포르투갈 파울로 벤토. 자, 피구 선수 이제 뭐 남은 시간에 자기 목을 좀 해줘야 되겠는데요. 파울레타 분야 쪽으로 올렸습니다. 네. 자, 들어간 그 반대 진영에 포르투갈 선수들이 2명씩이나 있었어요. 네. 골문 쪽으로 겨냥하기보다는 반대 쪽으로 볼을 좀 더 끄집어냈더라면 뭐 좋은 연결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네. 뭐 절대로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패스의 연결, 그것이 좀 아쉬움이 있겠어요. 괜찮습니다. 상대방 공전까지 가는 볼입니다. 이 경기장에 이제 2020 슬로건을 소개해드리는데 검은 표범 에우제비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적을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이 슬로건인데 바로 그 주인공인 에우제비오가 어제 SBS 스튜디오에 나와서 인터뷰까지 했었고요. 그렇죠. 지금 그 현장에서 관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한국전에 대한 평가도 해줬고요. 그렇습니다. 또 포르투갈 자국 아닙니까? 자국 경기를 보면서 아마 지금 뭐 상당히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네. 그러나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절대로 실망할 필요는 없겠죠. 네. 남은 시간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능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요. 네,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에우제비오의 명언 공부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경기장에서 축구만을 생각하라, 이런 그 명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선수들이 생각할 필요는 없죠. 네. 오로지 골과 또 자기 플레이,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선수. 집중력을 놓치지 말라. 그렇죠. 최선을 다하면서 집중력을 가지고 플레이할 것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안드라데 다시 볼 잡고 왼쪽 피고 빨리 전개를 안드라데. 해야 됩니다. 지금 많이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을 때 빨리 전개가 돼야 되겠어요. 이제 40분이 넘어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기서 이제 빼내고 바로 또 측면에 있는 선수들에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 3대 0에서 3대 1, 3대 2까지 갔습니다. 피고는 위치에 관계없이 포지션을 바꾸고 있습니다. 해지덕. 언더포 같은 41분 접어듭니다. 조의 경기, 한국과 폴란드 경기에서 핸들링. 네, 핸들링이죠. 네, 오늘 루메스 선수, 포르투갈. 네, 루메스 선수 뭐 아주 훌륭한 선수인데요. 오늘 그렇습니다. 뭐 늦게 투입이 됐습니다만은 충분히 남은 시간에 그 늦게 튀면 됐지만 자기 목을 좀 해줘야 되겠죠. 빼냈습니다. 미국의 공격입니다. 좋아요, 반대 좋아요. 자, 여기서 이제 바로 슛이 나와야 되는데. 존스, 아, 좋아요. 슛. 네, 슛이 약했습니다. 약했습니다. 수비수 맞고 좀. 네, 무어의 슈팅이었는데요. 네, 어쩌면 오늘 이 미국과 포르투갈과 미국의 경기, 어제 한국과 폴란드의 경기에 이어서 명승부전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미국도 공격적인 플레이를 해줘야만, 네, 공격이 최선의 수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때 지금 나머지 그 한 골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바로 이 시간엔 아주 정말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한 5분 정도, 4분 정도 남겨놓고 있는 시간인데요. 선수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아, 미국이 좋은 기회. 네, 포르투갈이. 자, 지금 미국 선수들 뭐 공격적인 위치인데도 거의 그렇죠. 좋은 선수들이 없어요. 아리나 지금, 예, 남은 시간에 지키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지금 표현된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띄워주었는데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죠. 뭐 적극적인 공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런 찬스 충분히 슈팅까지 날릴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아레나 감독 입장에서는 이 남은 시간이 참 아주 지리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감독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상당히 그 지리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네. 포르투갈. 자, 공격적인 플레이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뭐 최전방과 전혀 연결이 안 되고 있죠. 네, 조금 더 힘을 내라고 지금 소리를 지를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 포르투갈, 네, 뭐 남은 시간 동안 할 수 없어요. 최선의 부정확한 패스 말고 정확한 패스를 통해서, 예, 골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팀이 모두 아주 어려운 시간입니다. 밖으로 나갈 것. 자, 미국 모처럼 볼을 끌고 문전까지 올라왔는데요. 네, 세나 선수. 다시 존스. 미국의 존스. 예, 아주 그 지능적인 그러한 플레이를 펼쳤어요. 그렇군요. 네, 5시간도 벌고, 네, 또 그 수비수가 2명이 밀착박하니까 수비수 다리 사이로 맞춰서 드로잉을 얻어냈어요. 미국의 공격. 세노 선수. 아, 약하네요. 네. 볼 빼내고 있는 포르투갈. 빨리 정리가 돼야 되겠죠. 이미 지금 미국 선수들이, 네, 많이 나와 있을 때, 네, 플레이가 빨리 전개돼야 어떤 그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베토가 길게 반대쪽으로 줬습니다만 볼 뺏깁니다. 네, 포르투갈 선수들도 지쳤어요. 네, 제공권을 유지하지, 네, 못하고 좋아요. 있습니다. 미국의 존스. 네, 우측 돌파 좀 늦었습니다. 아, 네, 반칙이 났죠. 네, 바로 찼죠. 17번 네, 벤토 선수네요. 네, 코스타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의 피구와 콘세이상을 배치해서 막강한 미드필드 지인을 구성했던 포르투갈인데요. 후반 들어와서도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네, 45분이 됐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인저리 타임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진다면, 그렇죠, 포르투갈 정말 그 16강 진출 쉽게 낙관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또 미국의 골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볼 때는 포르투갈이 이겨주는 것만이, 네,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뭐 미국의 전력, 정말 포르투갈한테 지지 않는 그런 좋은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좀 더 두려워하는 포르투갈의 길을 좀 꺾어준 것이 미국이니까요. 예,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아직 뭐 포르투갈 입장에서 볼 때는, 네, 남은 2경기에 대해서 전력 투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우리에게 좀 힘들게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포르투갈 이제 남은 힘을 다 쏟아서 포르투갈이 반격을 기해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46분, 47분 쪽으로 갑니다. 네, 패치 선수. 바이아 골키퍼. 네, 길게 공격적으로 넘겨주는 골인데 이후에 다시 볼 잡습니다. 자, 미국 이제 여유 있게 플레이를 하겠죠. 절대 네.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아, 지금 네,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 가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예. 서두르지 않고 아주 네. 여유 있게 볼을 돌리면서 플레이를 할 겁니다. 자, 다시 터치 아웃됐습니다. 미국의 볼입니다. 네. 오늘 그 올리베이라 감독으로서는 지금 아주 초조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반면에 그 미국의 아레나 감독 네. 오늘 정말 그 대어를 낳고 있는 경기를 봤죠. 네, 비즐리. 예, 전 쓸데없는 그 경기 지연이죠.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 그렇습니다. 상황 속에서 저렇게 시간을 끄는 그러한 어떤 그 의도가 있다면 당연히 경고가 나갑니다. 저것도 하나 이거 전술로 보지 않겠습니까?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골킥. 자, 3분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미국이 첫 경기 승리를 뱉고 있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예. 미국이 3대2로 우승이 정말 포르투갈을 맞이해서 누르고 첫 경기를 예.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포르투갈이라는 대열을 낚았습니다. 미국의 네. 아레나 감독 역시 우리는 누구 어느 팀이라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강력한 의지. 결국 거기에는 아레나 감독의 어떤 지장으로서의 전략 네. 이것이 숨어 있어 보이죠. 아주 기쁨에 넘쳐서 감격해하는 그런 표정들입니다. 아, 축구는 기술입니다. 아,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첫 경기 미국이 예상을 뒤엎고 3대2로 승리를 거둔 아레나 감독의 그 기분 좋은 표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 간단히 정리 좀 해주실까요? 예, 이제 히딩크 오늘 그 미국은 아주 담담한 표정의 히딩크 예. 감독입니다. 상당히 마음이 착잡할 겁니다. 네. 포르투갈을 맞이해서 미국은 오늘 뭐 조직력과 스피드를 통해서 그 포르투갈의 강력한 그 공격력을 압도한 그런 네. 경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정말 미국과 포르투갈 어느 팀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조직력과 그 파워를 가진 그런 두 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두 팀 모두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히딩크 감독이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 경기 참 멋진 경기로 인상을 지워주고 있습니다. 관중들 44,000여 관중들 열심히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어쨌든 D조 경기 어제에서 오늘 미국 대 포르투갈, 이제 오는 10일에 대구에서 미국과 그리고 14일에 인천에서 D조 마지막 경기 포르투갈과 경기를 남겨놓고 있는 한국팀에서는 인상 깊은 이 경기를 아마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아주 기분 좋게 기뻐하는 미국 응원단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첫 경기에서 강호 우승 후보 포르투갈을 눌러주었습니다.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될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보면 네. 상당히 어려운 그 두 경기를 남겨놓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죠. 네. 여기서 미국이 포르투갈을 이김으로써 또 미국도 우리 한국전에 상당히 전력투구를 해서 16강 진출을 확고하게 어떤 자리매김하려고 그럴 겁니다. 네. 우리 이제 보다 그 미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초반부터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강력한 스피드와 조직력을 앞세운 그러한 어떤 플레이가 전개되어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포르투갈을 꺾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포르투갈이 좀 약화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포르투갈의 그 약점. 네. 포르투갈의 허점을 우리가 그 읽을 수 있는 경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포르투갈의 수비수의 그 허점이 완전히 드러난 경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또 하나는 말이죠. 미국이 한국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더 살려놓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에게는 우리 한 팀에게는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어쨌든 그 D조의 포르투갈과 미국, 미국과 포르투갈의 경기 시황 중계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남서울대학교 우일영 교수였습니다. 전 박영웅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